apocalypse. Hi guys, this is Raze Ryan. Right now we'll be doing the quest Sundog's Initiation. So the first quest is head to Bichon Town.이건 옛 마교 교주 여의황의 무공이라는데 최근 우면규가 사용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뭐하고 샀어? 어이시고? 아, 우대여. 여기는 소사매라고 합니다. 사파인인가? 아이, 뭐 어때? 네? 어디로 가시는가? 저 이제 태산파 장막으로 가야 하는데. 에라이, 너 혼자 가라. 이 귀여운 처자를 어찌 혼자 두나? 이렇게 재밌는 아저씨라면 주름이 궁뎅이보다 많아도 당연히 놀아들어야죠. 좋지, 좋아. 사르마티 사부님이 여기 계시죠? 사르마티님은 비천성의 손덕 성주가 용해루로 모셔갔습니다. 뭐라고요? 이런 손덕 무슨 속셈이지? 경비가 삼엄한 것을 보니 이곳에서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분명해. 그분, 아무도 안으로 들지 못한다. 그들을 막아라! 어찌 친분을 도모하는 자리에 무기를 들고 난입하느냐? 어찌 함부로 나서 내가 자네를 이리 가르치지 않았거늘. 자자, 이런 좋은 날에 어찌 이리 화를 내십니까? 별것 아닌 일이니 그냥 넘어갑시다. 손덕 성주, 참으로 아량이 넓소이다. 잠시 실례하지요. 따라오거라.
어찌 함부로 자리도 모르고 뛰어들었는가? 사부님,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고민 말고 용신기를 찾는 일에 집중하게. 천파를 지키겠다 하지 않았나? 누구의 편이 아닌 자신의 길을 가란 말일세. 어찌 일은 잘 처리했는가? 예, 사부님께서는 손덕성주의 마차로 홍장모님, 복선배님과 함께 도관으로 가신다 하였습니다. 복선배님? 설마 숭산파 복양저 노인네? 한데 소삼에는 어디 갔나요? 아차차, 말을 전한다는 걸 깜빡했네. 난 온 김에 한잔하고 가야겠다. 상백 대사형과 천파공주님이 보이지 않아 객점주가 뭔가 알지 몰라. 아, 소협 기다렸습니다. 잘생긴 협객님이 말을 전해달라던데요. 네가 독공을 쓰는 걸 봤다는 이가 있다. 너 같은 사파의 마녀가 사르마티의 딸이라니 믿을 수 없다. 그렇단 말이지. 날 방해하면 가만두지 않겠어. 이 여자를 막아! 무슨 소란이냐? 우세를! 아빠! 오랜만이에요. 우세를, 그간 잘 지낸 듯하구나. 헌데, 어찌 소란인 게야? 단화의 무공은 강하지만 양날의 검과 같다. 함부로 사람들에게 사용하지 말라 했거늘. 그렇지만 다음에 봐요! 사부님도 우세르도 좀 더 속리하길 하면 좋을 텐데. 그간 고생이 많았다 들었네. 천파의 상태는 어떠한가? 도관 천도봉에 천도봉으로
법사님. 무서워요. 천도봉으로 가야. 천파, 오늘은 쉬는 게 좋겠어. 용신기를 찾으면 천파의 상태가 안정될지 모르네. 아이고, 남복이나 좀 죽여야겠다. So there you have it. We have a new quest now. We'll be ending the stream. So this is Razorite signing out. Always remember to level up your playstyle. And see you next time. Bye-bye.